현재는 기록으로 기억되고 기록은 역사가 된다고 하죠. 증평군의 한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뜻을 모아 훗날 마을의 역사가 될 기록관을 개관했습니다. 작지만 소중한 마을 주민들의 일상들이 자료로 남아있는데요. 화재 현장 이곳에서 취재했습니다. 조용한 산골 마을에 의미 있는 공간이 들어섰습니다. 증평에서 처음 문을 연 마을 기록관. 주민들이 사랑방처럼 찾는 이곳엔 마을의 오래된 기록과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사이사이에 실이 하나씩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끼면 날줄, 이렇게 제끼면 시줄이 되는 거라. 이렇게 말하자면 이런 여기다 걸어가서 여기서 모가지다 이렇게 열고는 이렇게. 상을 받거나 방송에 출연했던 개인의 소중한 추억들도 마을의 기록이 됐습니다. 제가 집에다 놔두면 뭐 그게 저만 알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대로 그래도 또 다른 분들이 또 하겠지만 출연하고 뭐 그렇지만 그 출연하기가 또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기 그냥 여기 제가 기증을 한 거고요. 5, 60년 전서부터 이게 쓰던 거예요, 이게. 내가 그저 한약 건재 그 약초 사러 다닐 때 각 지방에 다니면서 사서 의견을 달아가지고 또 소포로 붙이고 이렇게 했던 저울입니다. 마을 기록관은 5년 전부터 주민들의 참여로 차곡차곡 채워져 왔습니다. 마을의 역사가 오래도록 이어지길 바라며 어느 할 것 없이 아끼던 물건들을 기증해 왔습니다. 시골 동네는 거의 다 집술이라든지 새로 집을 짓던지 해가지고 옛날 물건들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다 사라지고 없어가지고 지금 것이라도 잘 보존하면은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는 우리 마을의 소중한 기록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이 기록관을 만들게 됐습니다. 마을의 역사를 지키고 기록하는 일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곳에서 나고 자란 연기창 씨는 마당에 바위가 있는 집을 찾았습니다. 그저 크고 평평한 돌인 줄 알았던 이 바위는 청동기 시대 남방식 고인돌. 사진을 찍어 기록하기도 하고 주민들의 이야기도 귀담아 듣습니다. 여기에 애들 올라앉아 놀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또 부모님들이나 우리 여기는 또 여기다 떡 시루해 놓고 또 빌기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고인돌이라고 판명이 되고 그래서 그러는지 대충 아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여기. 이렇게 발로 뛰며 하나둘 수집한 기록들은 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을의 인물, 역사, 문화 등을 한 데 모아 기록집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 기록집을 보면서 내가 태어나고 살던 동네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만들었습니다. 마을 기록관이 생기면서 사소한 일상도 소중하게 느껴진다는 주민들. 이제는 모두가 마을 기록가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또 일어나는 모든 마을의 행사라든지 각종 그 일들을 전부 다 기록화해가지고 기록관에다가 보관을 해놓으면은 후세에 가면은 마을의 좋은 기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통미마을의 문을 연 증평 1호 마을기록관. 앞으로 이 마을의 역사가 또 어떤 기록으로 남게 될지 기대됩니다.